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왕시 포일어울림센터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위원 김선영, 신우리원입니다. 우왕시 부모님들 집중! 오늘은 우왕시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사랑 놀이터인데요. 지금부터 부모님들에게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곳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해줘 홀! 우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곳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행복을 지원하는 가정영역지원사업, 보육교직원 교육을 비롯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어린이들의 유능한 놀이를 볼 수 있는 레지오 체험학습장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가정영역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네, 저희 센터에서는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자녀 프로그램, 문화공연, 행사 등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센터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장난감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지금 이곳은 장난감 도서관 청계정이에요. 장난감 도서관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는데요. 이용 안내 교육 후 연회비 만 원을 납부하시면 장난감을 대여해 가실 수 있어요. 정말 좋네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연령에 맞는 새 장난감이 필요하긴 하지만 매번 다 사주기에는 좀 부담되는데 이렇게 대여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장난감 도서관을 청계, 오전, 부고, 내손 이렇게 네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자유놀이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공간 레지오 체험학습장으로 가실까요? 너무 좋아요. 이곳은 포일 어울림센터에 있는 레지오 체험학습장 의왕 레지오 플레이랩입니다. 레지오가 무엇을 뜻하는지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레지오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인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곳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어 온 영유아의 교수학습 방법 및 환경 구성, 행정 조직, 철학 등을 통틀어 이룬 마을입니다. 레지오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능동적인 탐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주고 놀이 안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태도를 함양하며 잠재된 능력이 발현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레지오 체험학습장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선 레지오 접근법을 적용하며 함께 고민하고 발전해가는 우왕시 관내 소재의 레지오 시범 실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지오 관련 교사 및 부모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우수한 레지오 사례를 전하는 기록 작업 전시회와 아동의 시민으로서의 참여권을 높이고자 아동 권리 증진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레지오 플레이랩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왕 레지오 플레이랩에는 3개의 놀이 공간이 있던데 공간별로 이용 대상 연령이 다른가요? 네, 놀이 실험실 1공간은 18개월부터 4세까지, 놀이 실험실 2공간은 5세부터 7세까지, 놀이 실험실 3공간은 6, 7세 유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반내외 유아교육기간, 오후에는 개인 아동들이 놀이할 수 있고요. 우왕시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연을 테마로 여러 가지 매체를 탐색해보고 다양한 놀이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사고가 열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레지오 체험학습장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저희 레지오 체험학습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신 후에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우왕시민이 아닌 경우 5,000원, 우왕시민이라면 3,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아이사랑 놀이터를 연결해볼까요? 평생학습관에 있는 아이사랑 놀이터 나와주세요! 와, 아이들이 정말 집에 가기 싫겠는데요?